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맹호 황유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난세용조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강의에 대해서 심화학습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말은 쉬워요. 선택과 집중이 말은 쉬운데요.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거의 50% 결판이 났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2,400개 종목이 있잖아요. 코스피에 우리 증시에 2,400여 개 종목이 있는데 우리가 그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골랐느냐 못 골랐느냐에 따라서 거의 결판이 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다 비중을 얼마나 실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은 쉬운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택에서 50% 결판이 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종목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 선택하는 순간 내가 종목을 딱 찍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내가 이 수익을 날 거냐 말 거냐의 50%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선택하는 순간 보면 자 매수 종목을 선택하는 순간 뭐예요? 수익이냐 손실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명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열 발을 쐈다 그러면 열 발을 다 맞히기 어렵죠. 그러니까 안 맞을 경우에 다 대비해서 처음에는 작게 들어가야 됩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발을 빼야 돼요. 이거를 잘 못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들어가면 무조건 손실 안 내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절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 딱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발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우나에 들어갈 때, 탕에 들어갈 때 아 뜨거 하면 발을 바로 빼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주가의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다음에 이슈를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료를 보고 들어가는데 이게 폭발적인 재료냐? 단발성 재료냐, 앞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냐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일 테마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지금 mRNA 백신 관련주를 내가 샀는데 그 두 가지, 세 가지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아이진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종목과 비교를 해봤더니 그거는 가는데 내 거는 안 가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나와야 되죠. 가는 쪽으로 바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마 대사일 겁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돼요. 이 종목을 선택할 때 정말 이 종목이 나한테 폭발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난세의 영웅주인가 아닌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종목을 들어가서 3%, 5% 수익 내고 또는 손절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보면 하루가 끝나면 장이 끝나면 거의 넉아웃 됩니다. 넉아웃. 왜 그럴까요? 수없이 많은 매매를 한 거예요. 3%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메뉴 포 초이스. 메뉴가 많은 시장이 훨씬 좋은 겁니다. 내가 고를 수 있는 메뉴가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2,400개인데 미국 증시는 3만 개가 넘습니다. ETF까지 다 포함한다면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큰 시장에서 내 입맛에 맞게 골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X파일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대안론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인맥주가 폭락을 했었죠. 근데 오늘 다 같이 폭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X파일이 찌라시 수준이다. 라는 거. 그러면 지금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아 뜨거하고 매도하신 분들은 손절하신 분들은 다시 이거에 따라서 또 따라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내가 진짜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누가 겁준다고 해서 겁먹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주식시장은 나 말고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단 한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그거는 믿어도 된다는 거죠.
윤석열 X파일이 나왔을 때 급락하면서 놀라서 다 던졌던 분들은 제가 볼 때 대선 인맥 조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오면 이미 5천만 국민이 다 아는 거고 주식을 하는 300만 주식 투자자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왜 던집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다 급등했어요, 일일이. 종목별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급등하지 못한 종목들은 이유가 있어요, 다. 그건 제가 여기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그 선택과 집중으로 대박이 났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례를 진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주식 투자로 깡통을 두 번 차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한테 3천만 원을 빌렸어요. 3천만 원을 빌려서 어떤 종목을 샀느냐.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샀는데 그 당시 이 종목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시는데 방송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좋다고 하는 종목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갖고 있거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전기차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럼 2017년 3월 달에 이 종목을 얼마에 샀냐? 8,000원에 샀습니다. 8,000원에. 자, 8,000원에 사서 2018년 1월 달인가요? 2018년 1월 달에 그러면 몇 달 된 건가요? 그럼 몇 달 된 건가요? 한 8개월 된 건가요? 21,000원에 팔았습니다. 21,000원에 팔았어요. 7,000원에 샀네요. 7,000원에. 그러면서 여기서 3배가 났습니다. 3배. 여기서 집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좋다고 하는 종목을 계좌에 다 쌓아놔서 10개, 20개, 30개가 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두 개 정도로 압축해서 배팅을 하는 거죠.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금을 불렸죠. 그다음에 이분은 전기차가 앞으로 미래의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PNT라는 종목을 했는데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후발주로 늦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이 종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여기서 보시면 아시죠?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PNT라는 종목은 오르질 못했습니다. PNT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 2020년 1월에 7,200원에 샀어요. 2020년 8월에 얼마에 팔았을까요? 14,750원에 팔았습니다. 두 배죠, 두 배. 200% 수익을 낸 거예요. 몇 달 만에요? 7개월 만입니다. 7개월. 여러분들 지금 하루하루에 3%, 5% 수익을 내고 불안해서 참지 못하고 매일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배팅을 해서 지금 3천만 원을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페스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자, 반도체 관련주, IT 부품주. 근데 지금 이 종목을 얼마에 샀냐?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네페스라는 종목을 7,000원에 산 거예요. 7,000원에 샀습니다. 7,000원에 사서 얼마에 팔았어요? 28,000원에 팔았습니다. 4배예요, 4배. 이분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매매한 내역은 다 가지고 있지 못한데 여기서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의 원칙이 있어요. 제야 고수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원칙이 있는데 뭐가 원칙이 있냐. 동전주 안 한다. 지금 동전주고 뭐고 뭐 3% 5% 낸다 그러면 뭐 가차없이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실주 안 한다는 거예요. 적자기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세우고 투자를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택보다 선택은 이제 한 50%가 결정이 되잖아요.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집중이에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한 종목에 얼마를 투자할 거냐. 1억을 가지고 1%씩 종목을 100개 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짜리 10개 사도 10%인데 그렇게 안 사고 10만 원짜리 100개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집중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화룡점정이라고 하는 거는 용 그림에다가 눈을 찍으니까 용이 하늘로 날아갔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바로 이 집중이라는 거는 화룡점정입니다. 여러분들 수익에 날개를 달아주는 게 바로 집중이에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중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종목은 줄여야 돼요. 비중은 높여야 돼요. 제가 그랬죠. 물타기 하지 마라. 떨어지는 거 자꾸 물타기 하면 화룡점정은커녕 집중은커녕 나중에 거기 늪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한다. 산타기하라. 올라가는 종목에다 비중을 실어라. 하루에도 수없이 매매하시는 분들 있어요. 종목 하루 수없이 매매해갖고 제가 보니까 30개, 40개 기억도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매매하면 끝장이에요. 대박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자, 못 가는 종목 잘라서 가는 종목에 얻는다.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내가 지금 세 개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1, 2, 3번이 있는데 1번은 잘 가는데 2, 3번은 못 가더라. 이걸 잘라서 1번에다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히든 슈퍼사이클에 장투하라는 거예요. 히든 슈퍼사이클은 뭐냐면 지금 나와서 막 열광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감춰져 있는 종목, 아무도 모르는 종목을 찾아서 거기에다 장투하라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움직이지 않을 때, 바닥을 길 때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배팅을 했던, 그래서 대박이 났던 그런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비중을 실은 종목이 있습니다. KGETS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폐기물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은 폐기물 관련주뿐만 아니라 환경과 철강과 이런 쪽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복합적인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태양광 풍력을 얘기할 때 너도 나도 뭐라 그랬냐면 한화 케미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CS 윈드 얘기했지만 KGETS에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폐기물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인선 ENT 이런 종목 얘기했습니다만 KGETS를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마지막 배팅을 어떻게 했을까요? KGETS 같은 경우에 자, 월봉 여기서 7,000원, 8,000원대. 제가 이거를 일봉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좀 이따 이제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 걸로 생각이 되는데 7,000원, 8,000원대 움직이기 전에 여기서 배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26,000원, 27,000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몇 배가 났을까요? 이분이 마지막 배팅을 10억을 갖고 했는데 신용까지 써서 16억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신용까지 해서 16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월봉에서 보면 제가 월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2019년, 2021년, 2020년 말, 2021년 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 종목을 16억을 자기 돈은 10억을 갖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부동산 할 때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신용을 쓴 거예요. 수익이 얼마 났을까요? 제가 최근에 들은 것까지는 아직 이 종목을 매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25억 수익이 났어요. 25억. 제가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주식해서 누구나 꿈이 대박 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 3%, 5%, 10만 원, 20만 원 벌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참지 못하냐는 거죠. 선택과 집중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선택과 집중, 지금이라도 내가 주식 매매 스타일을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제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그 샵 3772번으로 이제 황윤석을 해서 들어오시면 저랑 만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주식 투자 방법이 잘못됐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어요. 3290선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3대 지수가 이미 다 돌아가면서 그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코스피가 3290선을 돌파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시장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은커녕 지금 손실로 멍이 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 보시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영국이 지금 난리예요.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백신 접종을 해서 모범 국가다라고 했는데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고 영국은 지금 7월 달 오픈을 하려고 하다가 늦췄다는 거죠. 예, 2주일인가 지금 늦췄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어요.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죠. 야,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네들이 또 가냐? 경기 재개주가 간다더니 또 언택트주가 가는 거야?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 2022년 말에는 2023년까지는 안 하겠다 그러더니 2022년 말에는 한번 해야 된다. 2023년에는 두 번 정도 할 거다. 그리고 지금 경기 지표나 이런 것들 인플레를 보니까 테이퍼링 해야 된다. 테이퍼링은 뭐냐면요. 연준에서 미국 국채를 매입을 하는데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윤석열 엑스파일을 두고 난타전이 있다. 대안론이 부상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가 급등을 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야당 쪽에서 여당 쪽에서는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나온다. 3위가 됐다.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현 감사원장이죠. 3위가 됐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북미 대화 관련해서 대북주가 반짝 강세로 갔는데 아, 이제 갈 거다. 대북주 사야 된다. 또 난리 났어요. 대북주 사서 되겠습니까? 하루 만에 뒤집혔죠. 북미 대화를 환영하는데 근거는 뭐예요? 예? 핵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채굴 금지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90% 채굴 금지, 문 닫고 상폐하고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금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로 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정신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카카오 네이버 간다고 해서 샀는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다 빠졌습니다. 뒷북치면 오히려 손실이 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언택트 관련주들이 이게 수요일장인데 상한가 갔어요. 진원생명과 휴마시스.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진단키트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진단키트가 얼마나 더 갈까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 재개가 좀 늦춰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바이러스가 경기 회복이나 재개를 막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지금 또 여기 시젠이나 이런 종목들, 줌인터넷은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 언택트 관련주들이잖아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들 지금 또 쫓아갑니다. 그 다음날 빠질고 아닐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3% 먹기 위해서 과감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식의 불나방 매매가 과연 얼마나 수익을 줄 수 있습니까?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갖고 온 게
자, 지수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하락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두 배가 넘으니까 오른 종목보다. 그런데 지금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는 코스닥 샀다가 하루는 코스피 샀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정신없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니까 달러가 갑자기 1110원대에서 1130원대로 갑자기 폭등했어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달러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하죠. 네? 원화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환차 손이 발생하는 겁니다. 환율이 1140원을 넘어간다. 외국인들 매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돼요.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6월 FOMC 회의에서 했고 9월 테이퍼링 시기 언급했고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유력하다 얘기 나왔고 지금 이거는 기술주, 성장주가 계속 가고 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은 계속 가는데 다우나 S&P 500은 주춤하면서 또 조정을 받아요. 아니, 그럼 금리를 인상하면 기술주나 성장주가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거죠. 그리고 경기 재개주하고 지금 치고받고 매일같이 상승 종목, 하락 종목, 하락 업종이 바뀌고 있어. 자, 친절한 금자씨는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몇 개 증권 방송을 이렇게 모니터링 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뭐냐면 자, 카카오 웹툰을 통해서 웹툰을 만들고 제작하는 회사에 대해서 유망하다는 그 추천이 각기 다른 세 개의 증권 방송에서 아침에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친절한 금자씨를 믿지 마라. 그 종목은 제가 그래서 저 종목은 반드시 뭐다? 시초가가 고가다 이거예요. 시가 고가다. 정확히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잊지 못하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간다 그러면 카카오 따라서 가면 늦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이에요. 자, 낮에는 한국 주식, 밤에는 미국 주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실제로 트레이딩 매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매 계좌에 제가 지금 매월 평균 10%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1월 달부터 이제 미국 주식을 했으니까 제 계좌에 50% 이상 수익이 됐어야 정상인데요. 지금 6월 달에는 16%가 났어요. 계좌 수익이. 제가 증권 방송을 보니까 누적 수익 100%, 200% 나오는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누적 수익과 계좌 수익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누적 수익은 뭐냐면 종목을 계속 추천하는 거예요. 계좌에 1억이 있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종목을 계속 추천해서 그 종목의 수익률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계좌에 1억을 갖고 투자하는데 2억, 3억, 5억 막 사는 거예요. 비중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근데 계좌 수익은 그중에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억 범위 내에서 사서 운영해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여기 100%보다 여기 10%가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저는 실전 투자 대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수익률 게임을 해서도 한 달에 제가 20% 계좌 수익으로 1등을 했었어요. 그 돈을 잘 벌어오는 거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 아마 그 부부 간에 돈을 잘 벌어오는 거와 살림을 잘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제한된 월급 범위 내에서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아, 집이 정말 그 경제적으로 이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목을 잘 고르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잘해야 되냐? 운영을 잘해야 돼요.
비중을 잘 실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꾸려가는지 해야 돼.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 20개, 30개를 다 쌓아놔서 이게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실 분들은 제가 그 지금 여기서 제 계좌 수익을 공개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제 계좌 수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같이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잠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낮에는 한국 주식, 밤에는 미국 주식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미국 주식을 사놓으면 여러분이 아침에 자고 깨서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눈을 떠서 뭔가 새로운 아침을 준비할 때 내 계좌는 이미 플러스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고 있는 그 와중에도 돈은 잠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주식을 사놨는데 내가 사놓고 종가에 샀어요. 시간에서 올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5%가 올랐다. 그럼 뭐냐면 여러분이 매매가 끝난 다음에 또는 시장이 끝난 다음에 내가 다 끝나고 잠든 다음에 돈이 움직여준 거예요. 시장이 움직여준 거예요. 왜? 어떻게 움직였어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시장이 움직인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대박이 났던 투자자 그분을 제가 그 소개를 했잖아요. 저는 그분이 제야 고수로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런 것 때문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돈을 벌었습니까? 하고 누가 물어봤어요. 내가 뭐 한 게 있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봤어요. 아, 무슨 소리지?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시장이 벌어준 거지 내가 뭐 한 게 있어. 제가 보니까 그분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왜? 겸손하니까.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자, follow me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follow me는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따라오는 거. 따라오는 거는 뭐냐면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일로 걸어가면 일로 따라오고 절로 걸어가면 절로 따라오고 저거 하면 따라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follow me를 우선은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 follow me는 뭐냐? 미국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럼 뭐냐? 지금 제가 시장에서 나와서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앞으로 달러가 약세가 될 거니까 자금이 신흥국 쪽으로 몰려올 거다. 한국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 중에 미국 주식의 그 점유율이 53%가 넘어요. 전 세계 헤지 펀드 등의 수많은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달러가 약세가 일시적으로 된다고 해서 그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몰려온다. 특히 한국과 같은 유망국으로 몰려온다. 이런 우물안 개구리식의 발상을 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깜놀했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 애널이 맞나?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주식을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팡 주식을 묻어놓고 기다리면 오른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뭐 이런 종목들 그냥 사서 거기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생각도 안 하고요. 지금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서 묻어놓으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밈 주식이라고 했던 공매도 쳤던 주식들,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했던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급등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미국의 로빈훗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이거는 시장이 급락할 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대안이에요, 대안. 그러면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정상적으로 지금 막 상승을 하고 신고가를 돌파한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주식들이 올라갈까요? 안 가죠. 실제로 이런 업종들이나 종목들은 지금 다 하락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이 안 갈 때, 테이퍼링 얘기 나올 때, 그다음에 뭔가 악재들이 쏟아졌을 때 여기서 수익률 게임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상한 폭이 없어서 불안하다.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하루 봤어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과 급락하는 종목을 비교를 해봤어요. 급등하는 종목과 급락하는 종목을 비교했는데 한 20개 급등하는 종목 20개, 급락하는 종목 24개 거의 비슷해요. 거기 뭐 100% 200% 하락하는 종목 없고요. 제가 볼 때 80% 100% 그러니까 20 우리는 상한가가 30%잖아요. 상한가 종목이 하루에 뭐 10개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30% 넘는 게 손으로 꼽을 정도야 상승하는.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불안해요? 자, 그래서 교육을 먼저 받아야 돼요. 미국 주식을 매매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매매를 하겠어요? 매매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이게 세금 양도세가 22%라는데 그거 난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도 2023년부터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주식 안 하실 건가요? 그리고 지금 양도세가 22%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한국 주식해서 수익 많이 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할 필요 없어요. 한국 주식으로 수익 많이 나는데 뭐하러 미국 주식 합니까? 한국 주식해서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을 미국 주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답답하신 분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서 양쪽을 다 해서 돈을 양쪽에서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돈 잃고 깨지는 것보다 천만 원 벌어서 22%면 220만 원 세금 내는 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방법, 분산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전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런데 모두가 노할 때 예스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역발상이라고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도 나도 가상화폐가 이제 급락한다. 중국이 90% 정도 뭐 채굴 광산을 지금 폐광을 하고 지금 너도 나도 규제를 도입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오히려 역발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잡코인 다 없애버리고 상장 폐지하고 거래소 다 문 닫아버리고 인가된 거래소에만 거래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진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정상적인 코인들의 가격은 희소가치가 부각이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까 밈 주식을 했던 로빈훗에 관련 개인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타겟은 가상화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이제 밈 주식은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메가톤급 호재가 나올 때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18년 만에 치매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시간 관계상 있을지 모르지만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치매 치료제는 지금 1조 매출이었는데 15조 매출 시장으로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실제로 이 치매 관련주들이 바이오젠을 제외한 치매 관련주들, 바이오젠은 지금 360달러가 넘어요, 한 주당. 우리 돈으로 30만 원, 40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 주당 30불, 40불 되는 주식들 또는 50불, 60불 되는 주식들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곡소리 날 때 담아라.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자, 금리 인상 테이퍼링. 그래서 아까 그들만의 리그가 미국 시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크고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페이스북, 아마존, 그다음에 테슬라 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거기에 관심을 안 두고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미라고 하는 겁니다. 카피미라는 건 그대로 복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처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저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가상 계좌를 해놓고 또는 실제 계좌로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오늘 어떻게 됐어요? 자동차 관련주들 다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가상화폐가 오늘 2만 9천 달러, 3만 달러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3만 3천 달러, 3만 4천 달러 했더니 가상화폐 관련주들 다 올라갔잖아요. 이게 카피가 아니면 뭐예요?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아까 팔로우미보다 훨씬 더 편한 게 카피입니다. 똑같이 계좌를 종목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 따라하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은 어렵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리마켓 오후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열려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는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될성부른 떡잎은 여기서 다 자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가격이 깨고 내려갔을 때 어제 종가에 사놨다. 어제 종가에 사놨다 그러면 오늘 프리마켓에서 20% 오릅니다. 팔아야 돼요. 미국 주식은 아까 그랬죠. 20% 오르면 팔아야 돼요. 그럼 하루에 20%를 프리마켓에서 그냥 팔아버 수익을 내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또 치매 관련주 사놨는데 오른다. 그다음에 내가 지금 자금이 꼭 필요한데 미국 주식은 매도하면 3거래일 만에 들어옵니다. 3거래일이 지난 다음에 들어오니까 4거래일째 만에 입수도가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애프터 마켓에서 내가 꼭 팔아야 된다.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를 이용하면 돼요. 지금은 썸머타임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고 나중에 썸머타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1시간씩 늦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이 부족해서 난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자정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반 지나면 12시잖아요. 취침하면 돼요. 그다음에 나는 뭐 애프터 마켓을 체크하지 않겠다 그러면 6시까지 자면 됩니다. 하루에 6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나는 좀 1시간이라도 먼저 일찍 일어나서 애프터 마켓을 체크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면 이제 장이 마감이 되면 이 톡이나 문자를 이용해서 매매 매수가 매도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제한돼 있잖아요. 글자 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국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20분 정도를 제가 미국 시장에 매매한 내역들을 브리핑으로 해서 녹화해 놓을 예정입니다. 이거를 보면 내가 어제 그 종목을 왜 샀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냐? 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 20분이면 시간 충분하잖아요. 1시간 내는 것도 아니고 출근하기 전에 듣고 가는 겁니다. 모바일로. 자, 그래서 매매는 매수가, 매도가, 추천 사유를 톡으로 간단하게 할 거예요. 미국 주식은 숫자로, 기호로 해서 잡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영문명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모의 투자 일주를 해야 됩니다. 모의 투자 일주일은 뭐냐면 한 주씩 사보는 거예요. 한 주씩. 내가 이 가격에 냈는데 체결이 됐냐? 정상적으로 주문을 낸 건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트레이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매매에 관련된 거를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인가 하면 우리 한국 주식시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문 방법도 다르고 그다음에 체결하는 과정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1달러 30센트다 그러면 뭐냐면 1달러 25센트에도 체결이 될 수 있고 23센트에도 체결이 될 수 있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중에 체크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보면 야후 파이낸스라는 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국말로 번역도 가능해요. 여기서 보면 그 실시간으로 3대 지수의 흐름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원유라든지 상품 가격도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어제 장에서 제가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매수해서 15%, 20% 수익을 내고 매도할 수 있었던 거는 가상화폐 실시간 시세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었어요.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는 10년물 국채금리, 그죠? 10년물 국채금리가 플러스가 났다, 마이너스가 났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도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 가격들은 제가 볼 때 특별히 체크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미국채 금리가 1.7% 급등하는 동안에 금리 발작이 왔었는데 그 다음에 1.4%로 하향하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5월 말, 6월 14일 이렇게 해서 5월 달에 급등했다가 쭉 내려온 거죠. 이때 5월 달에 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발작이 났었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유가가 $70을 돌파하면서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유가의 변동성을 한번 보세요. 보고 있으면 아찔합니다. 이건 뭐 정말 절벽이에요, 절벽. 그래서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편안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 주식을 볼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그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미국 주식을 한 주당의 가격이에요. 한 주당 0부터 $20까지. 그 다음에 $20에서 $50까지. 그 다음에 $50에서 $100까지. 100달러 넘어가는 거. 저는 웬만한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거의 지금 파악을 했어요. 6개월, 제가 실전 트레이딩을 한 건 6개월이지만 제가 미국 주식을 공부한 거는 2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저가주들의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까 여기서 이런 그 피뢰침 같은 절벽, 이 속 솟았다가 꺾었다가 하는 게 애프터 마켓과 프리마켓부터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20에서 $50, 그래서 $100 넘어가는 주식들은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고가주들이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묻어놓으면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편안하게 많이 나는 게 한 주당 $20에서 $100 사이에 있는 주식들이 오르고 내리는 폭이 하루에 굉장히 변동성도 심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중장기 투자에 유망하고 이쪽은 스윙 개념에 유망하고 이쪽은 하루 이틀 3일 정도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가 붕괴되면서 박스권에서 반등 시도를 한다. 지금 3만 달러가 붕괴된 게 6월 21일이었어. 6월 21일.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거처럼 6만 달러를 넘어가서 급등을 할 수 있을까요?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이런 가상화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와 그러니까 또는 그 디지털 화폐가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암호화폐는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화폐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이게 두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측면을 보면 잡코인을 정리해서 제대로 된 코인들은 희소가치가 있다든지 제자리를 주가가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불을 넘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뉴욕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제정신 아닐까요? 제정신이에요.
그 미국 주식을 보면 하루에도 매수 매도 사인이 수없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나라 주식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매수 사인은 많이 나오는데 매도 사인이 나오는 리포트를 본 적이 없어요. 미국은 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한 주당 40불이 갔는데 목표 주가를 25불로 내놓고 가만히 있어. 우리 같으면 야, 이 사람 살아남아 있어? 이 애널리스트 지금 킬 됐겠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의 그 밈주식의 10선이라고 하는 게 정보를 그러면 어디서 얻느냐? 제가 이거 어디서 얻었냐면요. 제가 거래하는 증권사의 HTS에 거기 뉴스에서 얻은 거예요. 지금 공매도 그 밈주식의 베스트 10 여기 쭉 나왔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밈주식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를 이렇게 딱 모아놓죠. 예? 그러니까 밈주식의 그 아까 베스트 10이라고 하는 종목들을 같이 모아놓고 장중에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장중의 변동성이나 이런 봉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일봉을 통해서.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또 넘어가 보면 자,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어떠냐 하는 거를 같이 세팅을 해놓고 비교해놓으면서 보는 겁니다. 이 흐름들을. 그러니까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거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 신약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다. 여기 보면 모더나, 화이자, 노바티스, 노바백스, 바이오젠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나오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강세를 보인다. 양봉으로 지금 확 치고 나가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해놓고 이 패턴을 분석하지 않으면 주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돈나무 언니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캐시 우드라고 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인데 캐시가 돈이잖아요. 우드가 나무잖아요. 돈나무 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투자한 종목들, 캐시 우드 투자 종목들이 이렇게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럼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나스닥이 신고가를 돌파할 때는 지금 이렇게 벌겋게 다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테슬라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희토류 관련주가 있고 우주 관련주가 있고 지금 이런 종목들을 다 비교해가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한눈에. 그렇으니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을 왜 자꾸 팡 주식만 묻어놓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우리나라 종목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선익 시스템 뭐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M게임 뭐. 근데 제가 보면 원조는 로블록스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뭐냐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짝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원조에 투자하겠어요? 짝퉁에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종목들은 올라가다가 꺾어집니다. 왜? 원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로블록스는 60달러에 상장이 돼서 100달러까지 올랐어요.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된 다음에. 우선 지금 내려왔는데 일간 사용자 수 30만 명 줄어들었다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때 헤지 펀드에서 대규모로 와장창 들어왔다는 소문이 나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메타버스는 지금 대선에서도 쓰인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얼마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펼쳐지는 신세계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세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기만 하면 처음이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같이 하면 어렵지 않고 follow me, copy me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를 찍으시거나 아니면 그 샵 3772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저랑 언제든지 소통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한 번만 간단하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금 여기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 바닥권에서 저점에서 지금 모아야 돼요. 왜? 가상화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체로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준비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